문화계에 큰 별이 떨어지셨습니다. 요즘 생각하면 지구의 한쪽 구퉁이가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삽니다. 어느 날 저녁 동쪽 하늘을 보니까 유난히 밝은 별이 하나, 못 보던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. 상상이 아니고요. 아, 성기조 선생님이 떨어지신 것이 아니고 승천하셔서 저 별로 새로 태어나셨구나.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. 요새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이 들곤 합니다.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많이 축하해 주러 오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. 제가 시로서 이렇게 등단 수상을 하게 된 것은 뭘 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잘하고 성실하게 살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성실히 노력해 보겠습니다. 여기 등단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선후배 문후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내 옆에 그 수필로 수상하신 박연자 선생님께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